자, 일단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온라인 강의 다 듣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되나요?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지 이해가 될까요? 라고 하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프랙티스가 제일 중요하죠. 일단은 뭐 약간 뭐 이런 거죠. 뭐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건데, 왜 표현을 좀 드리면은, 만약 내가 변호사예요. 그래서 변호사 로스쿨을 나왔어요. 로스쿨을 나와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. 그럼 받자마자 내가 최고의 변호사가 되냐? 그렇지 않죠. 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,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케이스를 했는지 실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, 사람들마다 배우고 이해하는 방법은 다를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정말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연습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. 얼마나 걸리느냐,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. 3년 지나면은 뭐 변호사가 된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, 뭐 학기 통과 못하면은 뭐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은 남아 날 수 있는 거지만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